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황현정, 이지민입니다. 3월 3주차 글로벌 ETF 및 이슈 종목 다시 보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왔죠.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이 순간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인 채널 K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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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기사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키워드는 첫 번째 항공수요, 두 번째 주택건설, 세 번째 인수합병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봄이 시작함과 동시에 여행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교통안전청인 TSA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항공 여객 수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발표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공항을 이용한 인원이 무려 64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2일 하루만 해도 항공기 탑승객이 13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이는 지난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한 지 1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대학교들의 봄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또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중단 을 시행을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꽉 막혀있던 여행 제한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과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최종 승인 소식도 여행 수 상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현정 씨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미국 대표 항공사로는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 수요에 힘입어서 이번 주 초반에 이 4대 항공사들의 주가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번 주 월요일 주가 흐름세입니다. 주말 동안 항공 여객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으로 점점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정 씨 기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항공 ETF JETS, ZETF도 함께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항공 여객 수치가 발표됐던 15일 Z의 주가를 찾아보니까 그날만 3.72% 같이 동반 상승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주요 항공사 주가를 볼 때는 Z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제가 준비했는 기사인데요. FOMC 정례회의 발표 이후에 주택건설 관련 ETF들이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이번 달에 다소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먼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한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각각 전달 대비 10.3%,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에 미국에 있었던 이상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해서 건설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월 미국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에서 발표한 3월 주택시장지수는 82로 전월에 84에서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주택 매수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배송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건축업자들의 심리가 약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간 진행되었던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저금리 정책 기조가 확인되면서 주택건설 관련 ETF들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레나라는 미국 3대 주택건설업체 중 하나인 레나가 호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17일에만 주가가 13.8%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또한 주택건설 ETF들의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로 3월 17일 주택건설 ETF, ITB, XHB, PKB가 각각 3.85%, 1.86% 그리고 0.68% 상승하면서 장마감했습니다.
방금 지민 씨가 말씀 주신 ETF 중 대표 ETF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주택건설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제 블랙록에서 운영한 ITB라는 ETF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운용 수수료는 현재 0.42%고 AUM은 23.9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 상장된 ETF입니다. 현재 미국 내 주택건설 관련 기업 46개 기업에 익스포저 제공하고 있는 ETF이고요. 3월 18일 기준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면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기업인 레나, 주택건설 모기지 뱅킹 소유권 서비스 제공하는 MVR, 주택건설 기업 폴트그룹, 주택 개량 개선 용품 및 기기 판매 기업 로우스, 그리고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 판매 기업 홈디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사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기사는 최근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내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레이저 장비 업체 코히어런트인데요. 지금 코히어런트 인수권을 가지고 세 개의 회사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회사는 광모듈 세계 1위 업체인 26와 통신 장비 업체인 루멘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MKS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처음 루멘텀이 제시한 57억 달러의 입찰금을 시작으로 무려 5번에 걸쳐서 입찰금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계속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혹시 제시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가요? 네, 바로 어제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26가 입찰금을 7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인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실 코히런트는 루멘텀과 기존 57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26가 처음 64억을 제안하고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70억 달러까지 제안을 하면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 추가적으로 팔로우업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과 기사들, 새로운 기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네,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또 더 좋은 기사들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